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K바이오 랩허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대전형 랩센트럴을 조성해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운 대전시는 국가 미래 성장 기반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계획서에 담았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연구기관과 대학, 바이오업계 등 53개 기관이 참여했고 세종시와 충남도가 대전시의 유치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을 대전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랩센트럴의 대전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지난해 11월에 수립하였고 후속 조치로 2030 대전 바이오 헬스 혁신성장 마스터 플랜에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여 담았습니다. 올해는 포럼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사전 준비와 지역 역량 결집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와 유치 열망은 지난 12일에 짧은 서명운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22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랩허브 유치에 대한 150만 시민의 뜨거운 염원이자 총력을 다해 반드시 유치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며 함께해 주신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